오빠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지? 자, 요즘 저요? 살이 빠져서 얼굴 조각만해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뭐 제가 원래 스키니 스타일은 아니라서 조금 조절해줬더니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밖에 나갔는데 한 여학생이 막 쫓아오면서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김현철이다 써줬더니 아니 이 여학생이 성질을 막 내면서 아 비면서 왜 김현철이라고 쓰느냐 자 여러분 비 그러니까 뭐 정지훈이랑 그렇게 닮았습니까? 아, 보시는 눈에서 아유 알다 보니까 별 소리다 네. 안티 만들고 13 하지만 저는 외모로 승부하지 않고 오로지 음악성과 DJ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곧 죽어도 꾀기야 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에 사는 황효은이라고 합니다 저희엔 킹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와 제가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뜯어먹겠다 뜯어먹겠어 왔어 하여간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네가 맡아놨지? 그거 모아서 집 살래? 어머 막내 왔어 이번 학기에 절대 못 볼 줄 알았더니 누군데? 너 쟤 몰라? 디자인 아까 킹카 쟤 모르면 간첩이다 너. 난 몰라. 하긴 간첩도 너보단 낫겠지. 근데 웬일이래? 원래 학교 수업에 절대 안 들어온다던데. 교양 수업을 다 들어오고. 네가 영문학과 황효은이냐? 나 노트 좀 빌려줄래? 제 거 빌려드려요? 네 거 보면 무조건 A라던데 내가 대같은 왕 랄라리한테 내 노트를 왜 빌려줘요? 그리고요 반말하지 마세요 기집애 반말 좀 하면 어때서 야, 책벌레.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맨날 책만 보니까 눈이 더 나빠지지. 남이사? 뭐예요? 타, 얼른. 이거. 안 탈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간다. 잠깐만. 책은 줘요. 사귀게 된 건데 혹시 쟤네 아빠
어디서 석유 팠대니? 저 킹카가 효은이 공부 잘해서 좋댄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공부나 할 걸. 아, 몇 번을 말했어. 진짜 이 바티다. 신나서 못해. 나 야근한다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어? 생각보다 늦게 끝났네. 저기 우리 부서 여직원들이야.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 여자친구 황효은이라고 해요. 여자친구면 걸프렌? 아, 저스트프렌? 네? 선주 씨도. 안녕하세요. 김승현 씨 애인이에요. 어머, 그래요? 승현 씨, 치은 왜 다? 그럼 승현 씨, 내일 봐요. 네. 진짜 아니다, 그죠? 우리 승현 씨가 저 여자한테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 부인이 아니라 애인이라잖아. 원래 킹카들은 가끔씩 특이한 거 갖고 놀아주는 거야. 놀다가 버리면 그만이거든. 아까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난 못 들었다니까. 아까 그 머리 길고 눈 이렇게 찢어진 그 여자, 혹시 그 여자가 자기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선주 씨?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냐?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아는 법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 그래, 설령 선주 씨가 나한테 마음 있다고 치자. 그걸 나보러 어쩌라고? 내가 딴 여자한테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여자가 나한테 마음 있는 걸. 자기가 처신을 잘 하면 되잖아.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미안해. 근데 나도 속이 상하잖아. 속이 상해도 할 소리 안 할 소리 따로 있는 법이야. 알았어, 미안. 그만 가자. 영화 보러 안 가? 오늘 미녀의 회로 보기로 했잖아. 지금 영화 볼 마음이 나냐? 다음에 보자. 승현! 주말인데도 바빠? 알았어. 근데 어젠 전화 왜 안 받았어? 아, 그랬구나. 알았어. 내일도 바빠? 우리 일주일 동안 못 봤는데. 알았어. 바쁘니까 할 수 없지 뭐. 현. 나 덕분에 미녀를 외로 잘 봤어. 눈 쪽 찢어진 그 여자.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머, 승현 씨 애인 오셨네. 난 이만 가볼게. 그래요, 선주 씨. 내일 봐요. 그래요. 효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너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하구나. 뻔뻔해? 뻔뻔한 게 누군데? 뭐? 지금 네 꼴을 봐. 급하게 나오느라 경황이 없어서. 너도 여자 맞아? 넌 가꿀 줄도 몰라? 뭐? 그래, 솔직히 말해봐. 나도 날씬하고 이쁜 애인 있는 친구들 부러워. 뭐라고? 나도 남잔데 안 그렇겠냐? 너도 알겠지만 난 어딜 가나 여자들이 항상 따른단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너만 바라봤던 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된다. 아줌마도 아니면서 그 뱃살 또 뭐냐? 그래서 너 내가 뚱뚱해서 네 친구들한테 소개 한 번도 안 시켰던 거야? 너 같으면 소개를 하고 싶겠냐?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만 다니면 뭐하냐고.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이 모양인데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 솔직히 정 떨어진다 정말. 어제 네 얘기 잘 알아들었어. 우리 한 달만 시간을 갖자. 한 달 뒤에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내가 연락할게. 두려워하지만 펼쳐진
오빠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지? 나야, 오늘 만나. 7시에 떼자에서 봐. 잘 있었어? 어. 너 좀 달라졌다. 그럼 내가 늘 그 모양일 줄 알았어? 그래. 뭐 어쨌든 나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다. 그랬어? 우리 헤어지자. 뭐? 뭐라고? 우리 헤어지자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 너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뻐졌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그냥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먼저 가볼게. 승현아, 너 혹시 다른 여자 생겼네? 미안하다. 역시 그때 그 여자.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른 채 제가 살만 빼면 그가 저에게 돌아올 줄 알고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을 뺐었던 거죠. 네, 황효은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참 힘든 고통까지 감내해가면서 네, 살을 뺐는데 결국에는 다른 여자한테 떠나갔다는 내용이네요. 아니 솔직히 싫어졌으면 어? 다른 여자가 생겼다. 처음부터 애초에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올 것이지. 뭐? 왜 관리를 잘못했네. 살을 빼야 되네. 그런 말을 해서 또 다른 상처를 주냐고. 씨. 맞아. 그런 건 사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어? 계약서 쓰고 사랑을 해요? 에? 이건 아니라고 봐. 무슨 뜨그리가 있지 남녀간에도. 어, 혼 진짜 버리지 그냥 버려. 아유 그러지 마요. 자, 많은 분들이 분개 리플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오죠. 바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변해버리기 쉬운 게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황영원 씨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자, 황영원 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먼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3년을 사귀었던 사람이고요. 정말 믿었거든요. 제 눈으로 봤으면서도 설마 했었는데 끝까지 저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슬프겠지만 고정하시고요. 이쯤에서 남자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효은 씨도 승현 씨의 솔직한 심정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는데요. 자, 김승현 씨. 네. 아, 전화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야, 이 뭔 할 얘기가 있겠어. 아니 솔직히 여자친구 똑똑하니까 그 같이 공부하다가 성적 올리고 그래서 취업되니까 이제는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바람. 이 바람이 이거 고치지 못할 부치병이지. 나 이건 잘 안다. 한 번 상처를 준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또 상처를 주지. 심해. 남들은 제가 바람둥이 나쁜 인간이라고 하겠지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전 워낙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에 연연하거나 그런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효은이랑 사귀지도 않았을 겁니다.